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디딤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직업 상담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9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 양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경기 북부지사입니다.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에서 네일 아티스트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남부구입니다. 한강중학교에서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기사는 서울 남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한밭기업에서 공사 현장 경비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 평택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롯데슈퍼에서 매장 정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7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장승포 농협에서 건물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상남도 거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경남지사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유한회사에서 테마파크 서비스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강원도 춘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기사는 강원지사입니다. 제주 양로원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제주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삼덕 CMP에서 주입포장 상표 부착기 등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대구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인바디에서 전자부품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62로 전화해서 각 담당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